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평소에 잘 입지 않는 블랙,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조금 색감이 짙은 이런 메이크업이 나왔어요. 그래도 또 추운 계절이 오니만큼 이 정도 색감 정도 올리는 것도 기분 전환하기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질감 맛집 오늘 브랜드 입생노랑이고요. 생각보다 또 제가 입생노랑하고 함께했던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몽땅 메이크업도 굉장히 좀 괜찮다는, 뭐 저는 흥미진진 재밌긴 했었는데 여러분도 어떠실지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입생노랑 메이크업 출발! 빵! 제가 지금 스킨케어를 안 한 지 2시간이 됐거든요. 입생노랑 출발. 첫 번째, 퓨어샤 소프트 플리시 더블 에센스. 이게 좀 촉촉하면서도 모공을 청소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가 질감도 되게 보들보들 괜찮고 닥터하기에도 딱 좋고 느낌도 참 좋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얘를 자꾸 많이 쓰면 뭐가 나더라고요. 근데 질감이 좋아가지고 계속 쓰는 그런 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솜으로 닦아내줄 때 세게 하지 말고 살살, 근데 피부 위에 스치듯이 해주고, 같은 라인에 퓨어샷 나이트 리프트 세럼. 요거 제가 좀 작은 사이즈를 한 통을 다 비웠어요. 실버라인하고 같이. 얘가 또 질감이 약간 워터 오일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 가벼운데 얘를 살짝만 깔아주면은 속건조가 하나도 안 오면서 피부를 부드럽게 잡아주더라고요. 아마 이런 나이트 세럼에는 주름 개선? 그런 기능들이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입생노랑이 스킨케어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생노랑 이 느낌이 아니라 입생노랑,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느끼한 느낌? 그래서 트러블이 많고 좁쌀도 잘 올라오시고 이런 분들보다는 엄청 건성이신 분들, 어떻게든 피부를 좀 맑게 해주면서도 어느 정도의 유분기를 좀 넣어줬으면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입생노랑 스킨케어가 잘 맞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말고 없는 제품만 직접 구매를 해왔어요. 요게 같은 라인의 퓨어샷 퍼펙트 플럼퍼 크림. 입생노랑 매장에서 크림을 여쭤봤더니 요 라인에 두 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좀 소프트한 거, 하나는 좀 꾸덕한 건데 제가 이번에 소프트한 걸 구매를 해와봤습니다. 얘가 좀 두부 같다 그러셔가지고 지금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매장에서. 진짜 두부 같네. 완전 순두부. 근데 사실 이렇게 영양감이 많고 조금 기름지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애들은 너무 많은 양을 안 바르는 게 좋긴 한데, 이거 되게 좋다. 보들보들 펼쳐지는 게 또 제가 처음 느껴보는 한 끗의 차이가 있는 그런 질감인데요? 이거 무슨 향이지? 찹쌀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 소량만 발라도 피부 겉에가 맨질맨질해져서 스트로 크림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되면은 미끄러지듯이 파데도 잘 발리고 쿠션도 착착 잘 먹죠. 마무리감은 막 엄청 산뜻하고 쫙 달라붙고 그런 느낌보다는 겉에 이렇게 유분기가 살짝 남아있어요.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면 좋은데 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불호 확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입생노랑에 제가 되게 잘 쓰던 메이크업 베이스가 있어요. 그게 탑시크릿 어쩌고 검정 색깔이거든요. 그게 정말 촉촉하면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요즘에는 요거를 조금 미는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탑시크릿 같은 라인의 톤업 UV 그린이에요. SPF 지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SPF 50 플러스에 PA++++. 저는 아무래도 울긋불긋한 게 있다 보니까 그린 베이스가 잘 맞거든요. 근데 그린인데 왜 투명하지? 섞어야 되나? 투명해요. 뭐지? 바르면 초록인가? 사실 메이크업 베이스에 돈 투자를 하기가 좀 아까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메이크업 베이스 좋은 거 쓰면은 피부 메이크업이 달라집니다. 약간 이렇게 윤기가 올라오면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모공에 그렇게 끼지 않으면서 매끈하게 붙어버리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검정 색깔 탑시크릿이 훨씬 더 촉촉한 느낌으로 붙어가지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수분 크림처럼 바를 수 있어요. 얘는 보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긴 있네요. 근데 빳빳하게 톤업을 해주는 그런 것까진 아니고 자연스러운 톤업 정도? 이마도 진짜 소량으로 이렇게 펼쳐가면서. 저 워낙 피부가 안 좋기 때문에 광이 예쁘게 표현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좁쌀이 있고 홍소가 많은 사람이 이런 베이스를 바르면 이렇게 광이 표현이 됩니다. 저보다 피부 좋으신 분들은 훨씬 더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입생노랑 하면 굉장히 유명한 파운데이션은 이 오라오 파운데이션, 그리고 뒤이어서 나온 뚜시에클라 르땡 크림 파운데이션,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라오 파운데이션이 공홈에 없어요. 오라오는 출시된 지 한 3년은 벌써 됐을 거예요. 세월이요. 그리고 크림 파운데이션 뒤이어 나왔는데 질감이 많은 한국인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촉촉촉 올라가는데 엄청 크리미 해가지고 촉촉해가지고 밀착력도 좋고 그런 제형인데, 오늘 이 파데를 반반 발라볼 거예요. 그러면 쿠션은 어때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만 조금 드려볼게요. 입생노랑의 공홈 기준으로 언크레토프 쿠션이 있고 오라오 쿠션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촉촉하게 막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크레도포 쿠션으로 가시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커버력 있었으면 좋겠고 지속력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약간은 매트한 느낌도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오라우 쿠션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밀고 있는 마블 쿠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마블 쿠션을 되게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마블 쿠션의 그 촉촉한 에센스하고 감겨가지고 바르는 거는 완전 악건성이신 분들, 그리고 어머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런 제형인 것 같고, 피지 많고 홍조도 많이 올라와 있고 좁쌀여드름에 시달리고 이러신 분들은 마블을 굳이 바르면 오히려 두껍게만 표현이 되고 피부가 생각보다 크리미하게 예쁘게 표현이 안 됩니다. 크리미하게 예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언크레도포 쿠션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한 끗 차이로 조금 더 윤기 나고 피부 좀 더 자연스럽게 매끈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쿠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바로 오라워 갈게요. 저는 호수가 B20인데요. 핑크톤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BR로 가시면 됩니다. B24가 좀 이렇게 옐로우해요. 평소에 쓴다면 저는 B10을 쓰는데 지금 제가 B10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조금 덜 예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질감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터치를 하다가 아 뭔가 질감이 예쁘게 안 붙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지금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도구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 뷰티 블렌더가 가격대가 좀 되게 높거든요. 쿠폰이 하나에 18,000원 막 이러면은 뭐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소량으로도 찹찹찹찹 잘 붙게 표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1단계는 이 정도만 깔아놓고요. 바로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여기도 해볼게요. 이거 크림 파운데이션은 BR24예요. R자가 들어가면 좀 핑크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생노랑이 가지고 있는 핑크기는 사실 잿빛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잿빛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사바사지만. 근데 잿빛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잿빛이 피부를 되게 화사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잿빛을 너무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아 나는 잿빛이 잘 받는 피부인가? 아닌 피부인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더 묻어나나요? 이렇게 항상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많이 바르면 다 많이 묻어나지만 어쨌든지 간에 같은 얇기로 발랐을 때 묻어남 기준으로는 매트가 덜 묻어나겠죠? 근데 마스크를 벗고 나서 조금 더 깨끗한 느낌으로 피부가 남아있는 거는 어떤 게 더 좋냐 하면은 크림 종류, 좀 더 촉촉한 종류가 내 피부는 더 깨끗합니다. 블렌딩이 잘 돼가지고 수정하기에도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을 좀 더 만져보아야겠죠? 그런데 코 옆에 굴곡진데 우리도 젊으신 트러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연그러가는 트러블 여러분들도 계셔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여기가 더 깊게 들어가요. 살들이 중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런데 잘 채워줘야 돼요. 실물로 이렇게 봤을 때 오라워 파데가 엄청 많이 매트하고 크림 파데가 엄청 많이 기름지지 않고 큰 차이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다만 발림성에서 크림 파데가 좀 더 쉬울 거고요. 오라워가 컨트롤만 잘하면 조금 더 매끈하게 얇게 쫙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얘는 브러쉬로 좀 더 잘 바르면 이쪽이 살짝 더 리프팅된 그런 느낌까지 내주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입생노랑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투시 에클라. 투시 에클라에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촉촉한 버전의 투시 에클라. 뒤이어서 이게 새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매트하면서 더 커버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0.755호로 구매를 해왔고요. 얘가 다크를 잡아줄지. 제가 너무 맨날 이니스프리만 써가지고 다크 잡아주는 거 나쁘진 않은데요? 이니서펄이랑 조금 번갈아가면서 써볼만 한 것 같은가요? 번갈아가면서 써볼만 한 것 같아요? 이니서펄이보다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요. 또 입생노랑의 파우더가 입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파우더 사용을 하시면서 저는 왜 떠요? 왜 뭉쳐요?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브러쉬 조금 좋은 거 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이 많이 들어간 브러쉬에 곱게 파우더를 묻혀서 얘를 살짝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터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가능한 피부가 있고 아닌 피부가 있어요. 잘 뜨고 좁쌀 많이 생기고 솜털 많고 이러신 분들은 빙글빙글 절대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빙글빙글 돌리는 터치 너무 멋있어 보여서 많이 따라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입생노랑에서 최근에 럭셔리 이런 섀도우 팔레트가 출시를 했어요. 엄청 신기한 색깔들이 들어있는 팔레트 구성도 있는데 그나마 이 색깔은 우리가 봤을 때에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나도 써봄직한데 라는 그런 색깔들. 저한테 완전 베스트는 아니지만 요거 이 색상 되게 고급진데요? 제가 음영진 모브, 음영진 회보라 이런 게 좀 잘 봤거든요? 얘가 살짝 그런 느낌인데요? 언더에도 색감을 더 일단 과감하게 확 줘볼게요. 오늘은 라이트하지 않습니다. 전 이쯤에서 바로 아이라이너로 먼저 가질게요. 브라운 색상으로 구매를 좀 해와봤어요. 펄이 들어가 있는 브라운은 없냐 여쭤봤는데 그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도 말고 요 정도 말. 요걸로 아이라이너가 얼마나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저는 더 짙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짙진 않네요. 저는 오늘 음영을 많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색상으로 영역을 조금 더 넓혀줄게요. 뭔가 색깔이 확 들어가면 좋겠거든요, 오늘. 좀 걱정스럽긴 한데 요거 딱 떴을 때는 그냥 그윽하게 보이는 정도로만. 또 이게 너무 많이 하면은 위에 동산이 떠버리거든요. 이 정도만 하고 언더 뒤쪽에 살짝 느낌만. 그리고 요 밝은 색상으로 언더 밑쪽에 너무 경계진 부분만 살짝 만지고. 와, 입생머랑은 진짜 발색력이 장난이 아니고 제형이 부드러움이 끝내줍니다. 갖다 대면 갖다 대는 대로 움직여요. 여기다가 요 펄을 앞머리에 해볼게요. 펄은 조금 하얀면서 사이버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쏘쏘. 여기 눈두덩 위에다 한번 망칠까? 옳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스카라를 꼭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완전 품절이래요. 되게 잘 나가나 봐요. 어쩔 수 없이 마스카라는 홀리카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눈이 심심해 보여가지고 부분 속눈썹을 좀 자르르 붙였고요. 눈썹이 없으니까 너무 이상해요. 눈썹 빨리 해볼게요. 요렇게 그레이 브라운. 저는 이런 쉐입보다는 제가 직접 깎는 그 납작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긴 하지만 요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브라운도 있기는 했는데 매장쌤 눈썹 색이 브라운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모발 색깔보다 살짝 밝고 붉은기? 뭐 그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보여가지고 어쨌든 나는 그레이 브라운이 맞겠다 해서 요 색상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하드하거나 너무 무르지도 않게 괜찮은데? 살짝 석탄 느낌의 질감이 느껴지는데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사각사각하면서 괜찮아. 왜 이렇게 예뻐?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석탄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서 너무 세게 발색을 하면은 그 가루들이 좀 뭉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런 애들의 또 좋은 점이 펜슬로 그리는데 파우더로 눈썹을 그린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움을 나타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 너무 좋은디? 컨트롤은 조금 필요해야 돼. 요렇게 눈썹을 좀 잡고 나니까 뭔가 아이 메이크업이 되게 이상한 듯 했었는데 아니 그래도 뭐 저 정도면 가을에 할 수 있지 뭐. 봄웜 라이트 유트루도 이 정도는. 그리고 여기에서 섀도우 단계 넘어가기 전에 입생노랑에서 구매를 하면 소장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파레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예요. 이 파레트 아니더라도 입생노랑에 이렇게 약간 그레이시한 요런 섀도우 파레트 발견하시면 하나 개타잖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요 짙은 음영 줄 수 있는 색깔도 있고 그냥 가볍게 음영 주기에도 괜찮고 솔직히 말하면 요 골드 색상은 저도 그렇게 데일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요 세 개만 봐도 진짜 유용한 쓸 수 있는 그런 색이거든요. 음영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얘로 그냥 한번 해보면 되겠다. 제가 예전에 입생노랑에서 콜라보로 촬영했을 때 입생노랑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 이거 갖고 있으면 진짜 잘 쓴다면서 완전 추천해줬던 그런 템이거든요. 촉촉한 느낌의 섀도우라 가지고 가루 날림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쉐딩을 좀 먼저 해볼게요. 짠! 이렇게 파우더 타입인데 얼굴에 얹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유행하는 그런 색감의 쉐딩은 아니기는 해요. 그거보다 색이 좀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하자마자 싹 티가 나는 그런 거기는 하지만 피부톤이 조금 까무잡잡하시기만 해도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뭐 이것까지 제가 강력 추천하기에는 한국에 나온 쉐딩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까지 하기 좀 어렵다는. 근데 이런 헤어라인에 살짝 색감이 제 헤어라인에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지만 저는 너무 짙은 거보다는 그냥 이런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질감은 너무 좋아. 발색이 너무 부드럽게 잘 돼요. 이런 외사 브랜드들은 보면은 대체 질감에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니까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다음은 블러셔입니다. 제가 또 두 개를 구매해왔어요. 요거. 요게 5번. 그리고 요게 7번. 사실은 요 두 가지를 했을 때 요게 제 얼굴에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걸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까요? 거울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울이 들어가면은 다 돈이어요. 비싸죠. 근데 또 비싸게 샀으면 거울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돈 쓴 보람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머 근데 위에 섀도우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그죠? 엄마야. 아니 여러분 여기에서 끝내야 되지 않아요? 이거 더 올리면은 너무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떡하지? 자 이래서 블러셔를 하나만 살까 하다가 또 리뷰를 하는데 블러셔 하나면 아쉽잖아요? 아 해볼까? 살짝만? 그만.
립생노랑 하면 립 아니겠습니까? 루즈 삐루 뭐 시기 뭐 립스틱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이름도 참 어려운데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아 립생노랑 좋은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제품을 만나면서 아 립생노랑 대박이구나를 느꼈죠. 그것은 바로 워터스테인입니다.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워터스테인이 보이지 않아요. 단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 워터스테인에서 좀 비슷한 라인으로 워터스테인 글로우도 있습니다. 요거나 요거나 얘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기는 한데 둘 다 너무 저한테 잘 어울리는 촉촉하면서도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물광빛을 내주는 진짜 진짜 저의 인생 립. 그래서 얘를 통해서 입생노랑의 어떤 립 텍스처의 장인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았었고요. 근데 매트를 쓰면서 아 입생노랑 매트는 나랑 잘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아 역시 매트는 나한테 원래 잘 안 어울리나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상 루즈삐루 꾸띠르 더 슬림 벨벳 레디컬 얘네가 미쳤습니다. 제가 온웨어에서 리뷰하면서도 환장의 그런 리뷰를 했었는데 지금 그냥 대충 집어든 색깔이 이거거든요. 저한테 지금 베이스로 깔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이러고 해도 될 것 같은데 304번이에요. 얘는 팔뚝발색에서 보고 사면 안 되고요. 입술에 올라가는 걸 봐야 돼요. 전 진짜 촉촉이파고 촉촉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매트는 진짜 잘 안 맞는 얼굴이에요. 막 지금 완전 톤온톤으로 딱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촉촉이만 사용을 하시는데 나는 매트도 좀 잘 어울리는 거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상하게 매트 사면은 내 입술은 이렇게 두께씨처럼 동동 뜨고 너무 이상하다. 그렇다면 이거 한번 도전해볼만 해요. 진짜로. 원래 이 코랄이라 잘못 만들면은 아무리 제가 코랄이 잘 맞는 톤이라고 해도 제형 때문에 진짜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화사한 느낌이 드는데 얘랑 톤온톤으로 어우러지면서 검정색 옷에도 제 얼굴에 형광등 좀 밝혀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 립에서나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립라인도 되게 또렷하고 여기 인중도 좀 되게 긴 편이고 잇몸 뼈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입술을 발랐을 때 잘못하면 입술만 진짜 튀는 그런 얼굴이란 말이죠. 근데도 이렇게 딱 스며드는 거 보면은 제형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머리 좀 하고 와볼게요. 약간 뭔가 옛날에 프란체스카 같은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메이크업한 제품들 중에서 저의 픽은 더 슬림 벨벳 레디컬. 이 립 제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뚜시에클라 커버 타입. 정확한 이름은 뚜시에클라 하이 커버. 아니 눈 밑에 다크서클을 잡아주는 색깔이 아주 적절하고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봤는데도 그 제가 이니스프리 제품을 썼을 때 특유의 끼지 않고 너무 매트하지 않은 그 느낌이 너무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하이 커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티들을 커버를 하는데도 좋기는 하겠는데 아무래도 큰 잡티들은 조금 더 밀착력이 있어야 돼서 그 오라워 라인의 컨실러가 또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맞기는 할 거예요. 아무튼지간에 다크서클에 너무나 괜찮다. 이 립스틱은 하, 진리다 진리. 두 개 꼽았지만 번외로 파우더도 너무나 좋다는 거. 하, 제 입생노랑도 질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막 춤이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에요. 요건 원피스고요. 검정 색깔. 원피스 M 사이즈. 제가 좀 살이 많이 찐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S 사이즈 못 입거든요. 근데 이 품도 좀 넉넉하고 좀 가슴이 제가 아직 살이 찐 상태여가지고 여기가 좀 있는 편인데 그런데도 벌어지지 않고 여기 벌어지는 거 너무 싫잖아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몽땅 한 브랜드로 입생노랑 제품으로 해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원하시는 브랜드 적어주시면은 제가 또 갖고 있는 제품 긁어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착착 사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